젖산의 왕.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저강도 유산소를 전파해 주신 젖산의 왕 존경하는 교수님을 뵙고 궁금했던 질문들을 모아서 오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의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대학원 운동생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양우희 교수입니다. 조금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베이스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강도 유산소성 운동 영역대는 베이스라인 영역대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더 이상 뻗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진다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도 예를 들어서 최대산소 섭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 외에 그 밑에서 굉장히 밑부분에 있는 저강도 유산소성 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운동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회복 운동 능력. 이 회복 운동 능력은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운동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90분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실제 스프린팅을 하고 나서 천천히 뛰는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걷는 구간이라든지 이 구간에서 빨리 쓰여진 에너지를 다시 재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회복 운동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빨리 지치지 않고 그렇죠. 더 빠르게 회복할 그리고 수 있는. 장시간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아... 예.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 저강도 유산소성 운동만 해도 저, 중, 고강도 운동 영역대로 넘어가는 영역까지 운동 능력이 향상을 해요. 저강도 운동을 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효과가 뭐냐면, 저강도 운동 영역대에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소비를 하게 되면 금방 지치게 돼요. 근데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탄수화물 소비가 많음으로써 운동을 오랫동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강도 운동 영역대에서는 좀 지배적으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줘야 돼요. 운동 강도가 강해지면 어차피 탄수화물의 개입은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 저강도 유산소성 운동을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 본인 운동 능력에 맞는 개인 맞춤형 저강도 유산소성 운동을 통해서 동원력 자체를 지방에서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산화를 통해서 실제 효율적으로 탄수화물도 저강도 운동 영역대에서 세이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고, 즉 탄수화물과 지방을 효율적으로 운동할 때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고강도 운동보다 일단은 저강도로 하는 것이 큰 그림을 봤을 때 좋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저강도 유산소성 운동을 하면, 물론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결과도 있고 논문들도 나와 있고 지금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어 있는 논문들도 있는데, 이런 에비던스를 떠나서 본인들이 직접 꾸준히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느끼는 좋은 피드백이 있어요. 금방 지치지 않는다거나 금방 피곤해지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피드백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지금 한 달 해서 9번 했는데, 아까 제가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좀 덜 지치고 한 라운드를 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번 한 달 운동 했을 때보다 한 스테이지를 더 가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별로 그렇게 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운동 강도에서도 보니까 지금은 젖산염의 레벨 자체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더 개입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운동 강도 영역대에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한 달만 하고 딱 9번, 일주일에 2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변화가 확실히 있는 거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해보고 진짜 좋으니까 더 알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저강도의 효과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인들에게 너무 알려져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알려야죠. 네, 네. 더 많이 알려야 된다는 취지하에 저희도 지금 이런 걸 찍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현재는 저희가 과학적인 이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는 조깅입니다. 조깅. 네, 조깅인데 저희가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요가나 필라테스도 이 강도 조절을 함으로써 저강도 유산소성 필라테스라든지 지금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박수, 예를 들어서 젖산 역치 테스트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저강도 개인 맞춤형 유산소성 운동 영역대를
심박수로 조절을 해서, 당연히 이 심박수는 저산 역시 테스트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 심박수를 통해서 그 레인지 안에서 운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실제 심폐 또는 심혈관 관련 이 피트니스가 얼마만큼 향상할 수 있는지 요가나 필라테스를 통해서도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한번 더 찍죠. 네, 좋아요. 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를 모두 잡는 비결. 우리 꾸준한 저강도 유산소성 운동을 통해서 지방과 탄수화물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연비 좋은 몸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그럼 다 같이 건승하세요.